자,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멘토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. 어제 아프신 줄 알았어요. 맥주 만에 드신다. 아, 예. 아, 제가 좀 저번에 감기 걸려가지고. 죄송합니다. 아, 저번에 출연 못했습니다. 예. 자,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? 대우부품이고요. 아, 대우부품 사셨어요? 매수 가 비중은요? 2880원에 15%거든요. 아, 이거 옛날에 사신 거예요? 예, 예, 멘토님이 네. 다른 분 상담하시는 거 듣고 있다가 괜찮다 네. 그래서 네. 했는데 한 2년 된 것 같아요. 예. 그 전에 많이 올랐었는데 왜 안 파셨어요? 아, 2880원은 안 온 것 같은데. 그 꼭대기에서 사셨어요? 대우부품 아니세요? 예, 대우부품. 3630원까지 올라왔었는데. 아, 그때 말고 그 뒤로 샀어요. 아, 그 뒤로요? 얼마에 샀죠? 2500원 라인이요? 아니, 제가 3000 몇백 원에 타가지고 조금 사가지고 2000 지금 88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아, 그러셨어요? 여기 네. 급등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, 이 종목이. 언제든 2022년, 21년, 3600원 막 이쪽 라인까지 올라왔었거든요. 그 다음에 2500원? 뭐 이렇게 요 라인까지 있었고, 최근에 또 급등을 했었는데. 2500원 정도에서 좀 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, 거기서 또 한 번 멈췄어요.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, 이 시가총액을 딱 보는 거예요. 시가총액 보면 어때요? 이 종목이 작죠. 그러면 변동성이 세요, 안 세요? 세요. 네, 변동성이 되겠어요. 그래서 이 종목 끌고 가는 것보다, 이게 반등이 빡 들어오면 빡 팔고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대응하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. 근데 맞아요. 엊그제도 막 강하게 막 2250원까지 막 급등했다 밀렸잖아요. 네. 그죠? 거래가 막 터지면서 그죠? 근데 이 자동차 부품단들은 좀 갖고 있어도 돼요. 이 대우부품이나 뭐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쪽 업종이 실적이 좋아요, 다들. 그래서 이 부품 쪽도 이게 특수를 누리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담들로 매기가 확산돼요. 최근에도 이거 전기차 관련 뭐 얘기 나와서 막 급등했던 거라 밑바닥에서 거래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있으면 돼요. 아, 그럼 매도가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? 2,500원? 아, 그래도 손실이네요, 저는. 예, 그때 파는 게 뭐 주식에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갖고 있으면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올라온다 한들 우리가 못 팔아요. 이런 종목들은 너무 여기 보면 이제 팔고 싶어요. 예, 여기 봐봐요. 여기 윗골이 세게 나오잖아요. 여기 뭐 20% 갖다 밀리고 여기도 갖다가 20% 갖다 밀리고 이렇잖아요. 이런 것들은 위로 확 밀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,500원 라인이 1차적으로 2,300원 요 라인이 넘어가면 또 열려 있어요. 근데 여기 넘어가는지를 잘 봐요. 근데 이번에는 업사이클이에요. 넘어갈 수 있어요. 그 2,500원 좀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. 네, 그럴게요. 멘토님 항상 건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